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견진교리를 받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봉사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봉사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봉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당신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당신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이 시간 당신과 함께 이 시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우리 전진 이제 받으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실까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실 분은 그래도 오시죠? 그렇죠? 네, 빠지지 않고 이거는 하느님과의 약속이고 또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니까 뭐가 있어서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네, 우리 그 수업을 땡땡이 치는 학생들, 네, 나중에 이제 그 견진 이제 못 받을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오늘 벌써 다섯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딱 한 번 남아 있어요. 네, 벌써 이렇게 금방 시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오는 것을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맺어오셨는데, 평화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썼습니다만은, 네, 가정의 평화, 식구들 간에 이런 평화를 많이들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또 한반도의 평화, 지금 이제 남북 간의 관계,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물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오기를 기대하는 이런 많은 분들의 그런 뜻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때 평화를 느끼는가 했더니 서로 도와주고 이웃과 나눌 때 평화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도와줄 때, 또 이웃과 뭔가를 나눌 때 평화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상대방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이니까 평화로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너 이렇게만 돼, 너 틀렸어, 이런 식으로 자꾸 틀렸다고 해버리면은 상대방하고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렸다기보다도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니까 서로 평화로운 관계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기 마음에도 평화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 평화를 느끼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지난번 추석 연휴에 친척들을 초청을 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담소를 나누게 되니까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 뭐 매일같이 만나지 못하잖아요. 어쩌다가 만나는 그 친척인데 이럴 때 추석 연휴에 다들 오라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정말로 평화로움을 느꼈다, 네,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평화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또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되죠.
평화를 일구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뭘 받으신 거 뭐예요? 온유에 대해서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네, 온유. 조금 말이 어려운가요? 네, 어떤 뭐랄까, 온유는 좀 마음의 어떤 부드러움, 좀 인자함, 네, 이러한 거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온유함을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그 온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갖다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 이제 오늘 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표가 있습니다. 자, 보고 있죠, 여러분들? 자, 뭐예요, 이게? 학사. 학사는 언제 따죠, 이거?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가 되죠? 그러면 학사보다 더 높은 거는 뭐죠? 석사. 그러면 석사보다 더 높은 거는 박사입니다. 네. 박사까지 되면은 정말로 이 사회 안에서 네, 최고의 지식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 자신의 스펙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스펙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박사보다 더 높은 거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좀 건너뛰어 가지고 좀 더 자, 감사를 해야 돼요. 네. 이런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박사건 석사건 학사건 아무 소용없어요. 예. 뭐 그렇게 최고의 지식층이라고 해봐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삶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네, 감사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느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에게 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느님과 이웃에게 늘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뭐 석사이고 박사하기 땄다 그래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모습이 불평불만만 하고 남을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 네? 감사하지 않는 삶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보다도 더 높은 것이 있어요. 뭐죠? 네, 두말할 나위 없이 오늘 주제 뭐예요? 네, 봉사입니다. 자, 봉사가 가장 최고의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무리 박사가 돼봐야 뭐 하겠어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예, 그러한 뭐 박사든 석사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러한 믿음의 실천, 믿음의 실천은 바로 봉사예요. 봉사.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견진성사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견진을 받은 것이 의미가 없어요. 네? 이렇게 견진까지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견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미사 참여도 나오시고 기도 생활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이 미사 참례, 기도 생활 또는 성경 읽기 그걸로 딱 멈춰 버린다면은 그리고서 이 봉사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은 네,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반쪽짜리. 온전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옮겨야 돼요?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예? 믿음이 실천이 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 신자들 중에 이렇게 많이 보면은 그냥 단지 미사 참례하고 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네. 이웃을 보면은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을 잘 안 해. 네? 그러면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은 곧 봉사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남을 위해서 나는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어우, 저 꼬마가 중학생인가? 1학년? 무슨 봉사하고 있나 지금? 어디 가서? 성당 가서? 성당에서 할머니들 뭐 도와준다고? 어떻게 도와줘요? 아, 그래. 야, 박수. 우리 어른들 중에서 우리 어떤 봉사하고 계신가요? 어디? 봉사하시는 분? 아, 뭐, 큰 것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데서도 봉사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저기, 자매님? 무슨? 아. 방과 후 교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세요? 네? 붓글씨, 아, 아이들 붓글씨를 가르쳐 주세요. 무료 봉사하시는 거죠? 아, 그 재능을 다 이렇게 발휘하시는군요. 네, 아이고. 그래. 네, 이렇게 재능 발휘하는 것도 굉장히 큰 봉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 집에서 설거지 하는 것도 봉사인가요? 어떨까요? 네? 집에, 집안, 청소하는 것, 또 예, 설거지 하는 것, 이런 것도 봉사일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우리 형제님 무슨 봉사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빈첸쇼 하고 있습니다. 빈첸시에서 어떤 일 하세요? 관내 소외되고 또 어려우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네, 뭐 물질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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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여기 바로 빈첸시에 지금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따가 빈첸시에 대해서도 또 우리 회장님이 또 설명을 좀 해주실 겁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일일이 또 다 여쭤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도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시설에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개인적으로 내가 살다가 보면은 뭐 길거리에서라든지 아니면 차 안에서라든지 어느 장소에 갔든지 봉사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도 있고, 즉각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봉사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봉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봉사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거. 그렇지만,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을 해야 됩니다. 뭘 희생할까요? 네. 뭘 희생해야 될까요? 봉사를 하려면? 시간, 예, 시간만 하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거니까 시간은 예? 아 노동력, 무슨 노동인지 모르겠어요. 예, 몸으로 다 쓰는 거,
몸으로 때우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마음이요? 네. 아무튼 봉사를 하려면 뭔가 내 거를 내줘야만 그게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죠. 가장 비근한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루카복음서의 10장인가? 예, 거기에 뭐 착한 뭐의 비유 이야기 나오죠? 착한 어떤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봉사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네, 네. 거기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은 아 봉사자.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우선 길가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도둑을 맞아가지고 다 물건 다 자기 거 뺏기고 그러면서 얻어맞아가지고 네, 거의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사제라는 사람이 예, 그 지나가다가 그냥 예, 본체만 채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레위라는 사람도 보다가 지나가 버리고 그렇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잠깐 길을 멈추죠. 가던 길을 멈추고 예,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피가 흐르는 곳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나귀에다가 올려서 태워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네, 여관에 가죠. 여관. 네, 여관에 가서 거기다가 눕혀놓고 이 사람을 잘 치료를 해달라라고 말하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라고 하고 맡겨놓고 그리고 길을 떠나갑니다. 자,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봉사를 하려면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무관심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네, 우리는 봉사를 할 수 없어요. 잠깐 멈춰야 됩니다. 잠깐 멈추고 바라봐야 돼요. 그 상대방을 바라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야 돼.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다가가게 되고 다가가면은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갔을 때 아, 이 사람 피를 흘리고 있구나 빨리 지혈을 해줘야지. 그래서 상처를 예, 막 그 기름을 부어서 그 발라주고 막아주고 이러면서 예, 붕대를 감아주고 응급조치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놔두고 떠나진 않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완전한 치유를 받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책임을. 네? 이건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리라는 겁니다. 윤리. 예? 인간적인 윤리예요. 윤리적인 존재냐 아니냐 하는 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선택을 했어. 그렇지만 레위나 사제는 무관심으로 그냥 일관하고 지나가 버렸어. 지나친 존재가 됐어. 윤리적으로 그 사람들은 비윤리적인 존재고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윤리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 사람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네, 책임감 있게 모든 조치를 다 취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릴 수 있었어요. 생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온전한 생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봉사는 그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다시 그 회복이 돼서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웃에게 나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봉사를 왜 하는가? 그거는 궁극적으로 내가
이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사회적인 책임. 네? 그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리고 생명을 나누어야 돼. 같이 생명을 나누어서 온전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파스카라는 말 아시죠? 네? 파스카 모르세요? 구약의 파스카. 야, 이상하다. 여러분들 저기 그럼 모세는 아시죠? 자, 모세가 누구를 구출해내죠? 이집트에서 파라오왕 밑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자기 동포들을 구해내죠. 그때 어떻게 구해냅니까?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살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르시죠? 네, 몇천 년 전의 일을 뭐 그걸 어떻게 알아? 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파라오 왕하고 모세가 대결을 했죠. 그래서 말을 안 듣잖아요. 파라오가 우리 백성들 저기 보내줘라.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재앙을 내리잖아요.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세 개? 네. 그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열 가지. 십계명이라는 영화도 십계라는 영화도 안 보셨나요? 아 오늘은 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이렇게 좀 약간 젖혀지는 것 같아 분위기가. 아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저 맥주집에 가서 탁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딱 좋겠는데. 네. 자, 열 가지 재앙 내리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아, 이것도 네. 그냥 건너갈게요. 마지막 재앙은 맏배를 다 죽이는 거예요. 예,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맏배를 다 쳐 죽이는 거예요. 하느님의 그 죽음의 힘이 가가지고 예, 그 밤에 맏배들을 다 죽여요. 짐승이건 인간이건 맏배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전부 다 울부짖는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 전에 뭐라고 모세한테 하느님이 말씀해 주셨냐면 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는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집에 문설주에다가 빨간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서 그 피를 이렇게 발랐어요. 그랬더니 그 죽음의 힘이 지나가면서 그 집들은 건너가고 그렇게 발리지 않은 이집트인들의 집들만 들어가가지고 맏배들을 다 죽입니다. 마다들 뭐 마지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곡소리가 나는 거죠. 그날 밤에 그 깜깜한 밤에 다 곡소리 나고 자 그럴 때 파라오가 도저히 이제 열 가지 재앙 이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난 졌다 하고서 모세에게 너 백성들 데리고 빨리 떠나라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가지고 밤중에 막 이제 도망 나갑니다. 예, 그래서 도망 나오면서 무슨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무슨 바다죠 이게? 네? 아 홍해. 홍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홍해 바다를 건너죠. 왜?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지팡이를 팍 치니까 모세가 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네 거기를 마른 땅을 걸어갔다. 그리고서 광야로 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군사들이 뒤쫓아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왔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물이 다시 차가지고 전부 다 물 속에 휩쓸려서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가서
하느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무슨 땅이죠? 네,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파스카는 그 뜻이 뭐냐면 건너뛰다 하는 뜻이에요. 건너뛴다. 예? 건너뛴다. 자, 뭘 건너뛰었죠? 어느 집을 건너뛰었어요? 문설주에 뭘 발랐죠? 양의 피를 발랐죠? 그런 집이 건너뛰었죠? 네, 이 건너다라는 것이 파스카라는 뜻이에요. 파스카. 건넜다. 그럼 건넘으로써 그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피는 누구의 피라고 했어요? 어떤 종, 짐승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날 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파스카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파스카의 신비를 신약에 와서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네? 아이, 대답이 좀 작아요.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제 당신 자신이 뭐가 되셨어요? 이제 구약의 어린 양이 희생당했잖아요. 당신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리자 요한이 뭐라 했어? 저기 하느님의 뭐가 지나가신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카는 건너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파스카, 구약의 파스카를 당신 스스로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완성하신 거예요. 자, 이 파스카의 신비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 예, 부활이에요. 이게 파스카의 완성은 바로 부활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활, 파스카라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교적인 우리 신앙인의 이 삶이 돼야 돼요.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미움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게 해줘야 돼요. 건너가게 해주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건너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예? 건너가게 해주려면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 희생을 해야만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두움 속에 있는, 절망 속에 빠져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희망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상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희생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거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뭘 희생했어요? 아까 얘기 나왔죠? 자, 우리 여기 젊은 친구, 어이구, 꿈나라가 왔다가 갔다 하네. 자, 자기 시간을 희생해야죠. 또 뭘 희생해요? 자기 재물도, 예, 재물도 필요한 거죠. 예, 돈을 이렇게 여관 주인에게 내주어서 더 치료받게 해주기도 하고, 또 자기의 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예, 그거를 자기 희생을 해야만 한 사람의 생명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과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봉사.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실천으로 그게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웃에게 누구에게든지 다른 이웃에게 나는 사회적인 윤리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정말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다가가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상태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내가 자기 희생 뭔가 희생을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봉사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아유. 자, 우리 사회를 보면은 무관심, 냉대, 외면 이런 게 너무 팽배해 있어. 너무 팽배해 있어. 정말 이렇게 무관심.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무관심의 세계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관심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무관심. 여러분들 난민을 생각해 보세요. 난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 아프리카에 난민이 발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그만 배에 수백 명이 몇십 명 탈 수밖에 없는 배에다가 몇백 명이 타가지고 배가 그 어디에 무슨 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다가 바다에서 그냥 휩쓸려가지고 파도에 휩쓸려서 다 거기서 수장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데 가까스로 그 유럽에 도착을 했는데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 무관심. 네? 어쨌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은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아, 난 시간 없어. 아유, 내가 왜 손해를 봐? 나는 그런 손해 안 봐. 아, 나하고 무관해. 그러고 다 도망가거나 외면하거나. 예, 그런 식으로 아예 냉대를 해버리는 이런 사례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로 그 무서운 사회예요 진짜. 자,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 공감을 해줘야 되고 또 배려도 해줘야 되고 또 나눔을 해줘야 돼. 예? 이런 그거를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봉사의 그 의미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세 가지 직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직무. 자, 처음에 캐리그마,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면 참 좋아요. 예. 자, 첫 번째 캐리그마.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캐리그마.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세 번째 코이노니아. 자, 이게 이제 히라보였거든요. 그리스어인데, 자, 캐리그마 하면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죠? 네, 복음을 선포. 하느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이게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셨다가 다른 신자분들하고 얘기할 때, 아, 우리는 캐리그마가 있어야 돼. 예? 이거를 실천해야 돼. 딱 그러면 캐리그마? 캐리그마가 뭔데? 예,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예, 캐리그마, 예, 복음을 선포하는 거고, 디아코니아, 이것이 봉사입니다. 봉사,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예, 코이노니아 하는 것은 친교입니다. 친교. 이 세 가지가 예, 교회가 해야 될 근본적인 세 가지 직무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 것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봉사라는 말을 조금 더 보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인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눔인데 봉사는 자발적인 나눔이 돼야 된다. 억지로 네 그냥 의무적으로 네 수동적으로 나눈다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예,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나누고 나면은요 이웃과 나누고 나면은 굉장히 내가 어떠해질 것 같아요?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쁘고 네, 또 한편에서는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0몇 년을 지금 사제로 살아왔는데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찾아와가지고 달라고 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이웃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조금 약간 그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그 뭐 참 어려운 얘기 다 해요. 네? 그러고서 돈 좀 달라고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돈 달라고 합니다. 이제 돈을 주고 나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완전 사기꾼이야. 저기 다른 본당에 가서 또 그 신부한테 또 달라고 그러고 저쪽에 가서 또 그 신부한테 똑같이 해가지고 또 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조금 도와줬을 때 정말 그 돕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로 그 봉사를 통해서 삶의 어떤 보람을 느낀다 그런 면에서 봉사를 계속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봉사에 대한 그런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은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섬김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물론 제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로 뽑힌 제자들은 몇 명이요? 네? 그렇죠. 12명이에요. 모르셨어요? 아시죠? 아, 근데 너무 점잖게 계시네. 네. 자, 12명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쫓아다녔어요. 네, 항상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예수님의 존재를 잘 그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 모르고 그냥 생각해서 메시아다. 예?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기대하던 메시아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메시아냐?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메시아는 이 힘의 메시지, 예? 메시아예요. 아주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힘으로 모든 민족을 제압을 해서 다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 아주 강력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 그 중에 어떤 제자들은 아 당신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은 한쪽에 저는 이쪽 우의정 한쪽은 제 동생은 뭐 좌의정 이렇게 앉혀달라고 예, 직접 얘기하거나 자기 엄마가 동원이 돼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그 예수님께 청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자체가 이해를 제대로 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힘과 권력을 지닌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난의 메시아 고통과 죽음을 겪어야만 된 메시아로는 전혀 생각 안 한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여기 그림 나오죠? 그림 보면은 예수님이 뭘 하세요? 네, 누구의 발을 닦아주고 계세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거를 보여주세요. 직접 당신이 허리를 굽히고 팔을 걷어 올리고서 허리를 굽히고서 쭈그리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 주십니다. 이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봉사자의 모습이에요. 봉사자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섬기려고 합니까? 누가 남의 발을 닦아줘? 말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발을 닦아주는 몰라도 내가 어떻게 발을 닦아줘?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예?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한테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누굴 섬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아직도 오늘은 좀 저조하신 것 같아. 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섬기는 사람의 이런 신원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견진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텔레비전 보시면서 영화 한 편 보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이 밤에 뭐 술 한 잔도 하시고 얼마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견진을 받으러 이렇게 교리를 받으러 오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제 조금 대답이 조금 커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그 자체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만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는 거지, 의식 없이 그냥 남들하고 따라하는 대로 따라서 하고 뭐 하는데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주체의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네? 나는 나답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소명이 다 달라요. 왜 하느님이 부르셨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 달리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고, 그래서 그 소명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 사명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은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의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견진받으러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거를 다 털어버리시고 정말로 하느님이 아주 오묘하게, 아주 정말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하느님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가 생각했던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비록 어떤 분들은 수동적으로 또는 누군가가 이렇게 그냥 딱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여기 딱 앉혀가지고 나 어쩔 수 없이 끌려고 한 그런 상황으로 혹시라도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변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이제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소명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 이거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네, 너무 제가 열변을 지금 땀이 자꾸 나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바로 왜 그럴까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후 심판. 우리 누구는 세상을 떠나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한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이쪽으로 갈라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서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른쪽에 하느님 편으로 갈라서는 쪽은 바로 이렇게 남을 섬기는 사람, 아주 작은 사람 하나에게,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사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또 옷이 없어서 이렇게 헐벗은 사람, 또 목말라 하는 사람, 정말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없는 소외당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해준 사람이라면은 이런 하느님 편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 묵시록에 보면, 요한 묵시록이 제 몇 권째죠? 우리 성경 전체 몇 권째예요? 성경이 총 몇 권이었어요? 몇 권이죠? 73권. 73권 중에 몇 번째 권이에요? 네. 요한 묵시록은 73번째 마지막 권이에요. 네. 네, 마지막 권입니다. 마지막 권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생명의 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생명의 책. 그 생명의 책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았을 때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낱낱이 거기에 기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 하느님 앞에 이제 가서 마주대야 할 텐데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뭐겠어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자, 이것은 바로 아주 작은 이에게 내가 뭔가를 해준 그런 사람, 즉 사랑을 실천한 사람, 봉사를 제대로 한 사람은 이쪽으로, 또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냉대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한 사람은 이쪽, 이렇게 갈라지게. 그러면 이쪽이 갈라진 사람이, 아니 내가 왜 이쪽에 있습니까? 나도 할 거 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왜? 살아생전에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생명의 책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내가 마주대하는 순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스스로 자기 인식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인식. 무슨 얘기냐면 마치 거울을 바라보듯이 똑바로 자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나 자기 스스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예?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이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생명의 책이에요. 낱낱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아무리 그 아니라고 우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심판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 인식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살아가면서 아유 누가 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해? 나 그렇게 안 해? 뭐 나만 손해 보고 살아? 나 그렇게 안 살아? 뭐 다른 사람 다 잘 뭐 대충 대충 이렇게 예 뭐 법도 어기면서 이렇게 사는데 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부 다 그것이 기록된다는 거죠. 생명의 책. 분명히 여러분들 요한묵시록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생명의 책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인터넷으로 찾아보셔도 되고 찾아보세요. 그 마지막 권에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식으로 기록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25장 40절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우리는 정말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1서 4장 10절에서도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탤런트를 다 갖고 있어요. 네, 재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말씀.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 다음 거 시작. 봉사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봉사를 통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 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경우는 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렇게 남들 도와줬어. 나 얼마 냈어. 기부 얼마큼 했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내가 봉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를 위해서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아주 그 마음속에 겉으로는 뭐 봉사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느님이 나를 복을 주셔야 돼. 그런 식으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조건적이잖아요. 봉사가 그런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복을 받아야 돼. 나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집안이 평화로워야 돼. 내가 이렇게 봉사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하느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만큼 주셔야 돼. 아니 뭐 하느님 마음대로 자기가 하느님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 우리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깊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받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봉사의 특징. 자, 우선 디아코니아의 그 주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돼. 내가 봉사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주체가 되셔야 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 영광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디아코니아의 수혜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또 상처를 입은 사람들 뭐 얼마나 많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 수단은 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뭔지 아시죠? 예,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건을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예? 뭘 나한테 뭘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디아코니아의 토양은 믿음, 사랑, 나눔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은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 신앙이 구체화되는 것으로서의 디아코니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아코니아의 목적은 하느님의 무엇이요? 영광을 위한 것이다.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염두에 두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봉사 활동은 또 어떤 봉사든지 정말로 네, 올바른 봉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상대방을 살리는 봉사가 될 수 있고 또 나로 하여금 하느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그 봉사를 하시는 한 분 어떤 분에 대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을 꺼주시고. 성모병원 호스피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삶의 마지막 여정을 걷고 계시는 호스피스 환우분들과 환자를 돌보며 지치고 두려운 가족들, 이곳에서 종사하시는 수녀님과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봉사자들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호스피스 봉사라고 하면 고통 속에 있는 이 환자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마지막 그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있어드리는 거예요. 동행. 인계드릴게요. 현대기로 남자 52세 단관암 환자분. 이분은 간성 혼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세요. 그런데 급격히 상태 악화가 됐다고 부인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부인을 좀 잘 지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도와드릴 거 없으세요? 남편이 위암으로 4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고 난 후에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엄청난 불행이 닥쳤을까, 하나님은 왜 큰 잘못도 없는 우리 가정에 이런 큰 엄청난 불행을 겪도록 하시나, 이런 원망도,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절망감, 그런 이제 너무 슬프고 아프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제가 빠져 있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저한테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그 제한테 제 마음속에 울려오는 게 있었어요. 나누어라. 함께 하지 못했던 그것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그게 저한테는 그게 주님이 저한테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됐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어머니 같은 분이 돌아가시면 내 어머니 같고, 또 저의 남편 나이 또래 그런 젊은 남자분이 돌아가시면 또 제 남편 같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꼭 성당에 들렸어요. 집에 가는 길에 성당에 들려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사 봉헌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 속에서 그분들한테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이렇게 치유되어가는 그런 느낌, 그걸 받았어요. 이해해 주면.
보통 생각하면 호스피스 병동 하면 이렇게 늘 죽음이 공존하고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 막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어둡고 암울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한다는, 그럼 기뻐한다는 게 참 묘하죠. 좀 그렇죠? 근데 참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호스피스에서 중요한 목표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의 여정 안에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삶일지 모르지만 그 삶 속에서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돕느냐, 그런 것이 사실은 호스피스의 더 초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봉사자들은 정말로 이렇게 호스피스에서는 정말 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의료인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메꿔주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이곳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봉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 삶의 정체성이랄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 왜 나누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렇게 찾았다고 할까? 너무 감사하고, 환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좀 이상한가요? 주님의 모습을 만났다고 할까? 16살 먹은 중학생인데요. 너무나 원망, 미움, 분노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대요. 그 아이는 백혈병 환자였는데 정말 처음에는 본척만척하고 그랬죠. 그 아이는 이미 이제 임종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찾아갔고 또 그 아이보다 그 부모님을 먼저 위로해드리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 아이가 차츰차츰 이제 가면 저한테 미소도 보내고 제가 손을 잡으면 뿌리치던 애가 제가 손을 잡아주면 그 손을 빼지 않고 가만히 맡겨두기도 하고 이렇게 차츰 변해갔어요. 그 아이가 그 자신의 그 운동화 끈으로 볼펜을 만들어줬어요, 저한테. 아, 제가 그 볼펜을 받아드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감사할 줄도 알고 저 아이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데오도로였어요, 분명히. 데오도로, 너가 나눠준 이 사랑을 나도 많은 사람과 나누겠다. 그래, 나누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서 살자. 그리고 이제 다짐을 하고 제가 이걸 늘 간직하고 다녀요. 제가 이곳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 저희 환자들을 뵈면요, 자기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면 나누는 삶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무 자기 자신만 알았고 내 가족만 알았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여유를 갖지 못했던 거를 굉장히 후회하셨어요. 그런 걸 봐도 그랬고, 또 저희 봉사자들을 보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해서 여기 와서 봉사를 하겠어요. 근데 다 나름대로의 그 작은 정성, 그 생긴 대로, 둥글면 둥글 대로, 네모나면 네모난 대로, 또 세모나면 세모난 대로, 그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호스피스 봉사라는 큰 이 봉사가 이렇게 굴러가는 걸 보면서, 나눔이라는 것은 큰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것부터 이렇게 나누는 거구나. 함께 만드는 작은 기적, 나눔은 사랑입니다는 천주교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와 함께합니다. ¿Tal posición de ello?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꽃은 누구라고 그랬죠? 꽃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여기 성모병원에 가시면요 수백 명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자분들 또 신자 아닌 분들이 많이 등록을 해가지고 그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 자기 일도 바쁜데 네, 거기 가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봉사를 내가 한다고 하지만 많은 거를 깨닫는 거예요. 많은 거를 얻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도 그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나를 조금이라도 희생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은총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여기서도 얘기 나오지만은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 말기암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뭐 1년만 더 살면 좋겠다, 뭐 2년만 더 살면 좋겠다. 그럼 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의 이구동성으로 남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하다가 내가 봉사를 하고서 살고 싶다.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때는 늦잖아요. 네. 봉사를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 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호스피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호스피스 말고 이외에도 뭐 많은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재능 나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재능 나눔을 보면은 이 시대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봉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새로운 교회 복지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자기 재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 경험이라든지 기술, 특기 이런 거를 나눔으로 실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문화입니다. 새롭게 이렇게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재능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른데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눔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부를 한다 그러면은 대체로 뭘 가지고 기부했습니까? 돈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만 그럼 기부할 수 있느냐? 그럼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돈만이 아니고 재능을 가지고도 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기존에 우리가 봉사는 시혜적이고 또 개인적인 차원으로 환자를 돌봄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기부 이런 것에만 국한돼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많이 변화됐어요. 재능을 나눔을 해서 주체와 주체 간의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을 나누면요, 내가 갖고 있는데 상대방은 없어요. 그럼 내 것을 나누지만은 상대방도 재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긴 하지만은 그 다른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가난한 사람이라면 누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줘야 돼. 일방적으로 주는 시혜적인 차원의 이런 것들만 있었어요. 그 상대방은 받는 사람이고 나는 주는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원론적인 이런 상황에서 봉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에는 내가 나누지만은 예,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또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체와 주체 간의 나눔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달라졌고요. 공동체적으로 나누게 되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종류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슈바이처 프로젝트, 이제 프로젝트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그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좀 쉽게 해놨습니다. 자, 슈바이처 프로젝트. 슈바이처는 누구예요? 의사였죠? 네, 의술 이런 쪽으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서 보시면 여기 나왔지만은 의료, 보건, 건강과 관련된 분야 이런 분야에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지침
없는 분들 있죠. 네? 이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그 뭐 돈 받지 않고 좀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수지침. 그리고 마사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네, 그 좀 고통스러운 사람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마사지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또 노인들이라든지, 네, 이런 이외에도 뭐 많죠. 그런 거를 슈바이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또 프로젝트로 오드리 헵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은 누구예요? 네, 배우죠. 네, 배우인데 이 여배우와 같은 이런 프로젝트는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예술 쪽입니다.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분야. 서예, 그림, 판화, 사진, 음악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쪽에 재능을 가지신 분들 이런 걸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이게 재능 기부예요. 이런 기부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더데레사 프로젝트. 뭐 마더데레사 수녀님은 잘 아시죠? 어떤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자, 그래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반찬을 나누는 거라든지 환자를 돌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을 수 있고요. 헤라클레스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는 헤라클레스는 힘이 세죠. 네, 만약에 재능이 없다 그러면 몸으로 때우면 돼요. 여기 몸으로 때운다 그랬지 아까. 예? 자, 몸으로 때우면 돼. 자, 그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제 체육이라든지 기능 기술에 관련된 거. 뭐 예를 들어 집 수리를 한다든지 또 엔지니어링 또는 운전 전기공 도배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집 이런데 가면은 뭐 천장이라든지 방바닥이 다 썩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새 걸로 싹 갈아주고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상담, 네, 멘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멘토링, 상담, 교육 분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에게 고유한 그러한 재능들이 있어요. 그거를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런 것도 봉사의 일종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봉사를 누구만 한다,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데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네, 이거는 확실해요. 제가 물론 저는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아닌데, 네, 분명히 이거는 그런 이렇게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야, 이 시험지를 미리 공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네,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이 뭘까? 자, 첫째,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했는가? 네? 살아가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예, 당신은 하느님이 주신 탤런트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우리 다 탤런트를 다 받았어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네,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이제 마지막에 가서 답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답을 만들어 가시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봉사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견진을 받으시고서 정말 하느님의 도구가 돼서 봉사하는 삶, 남을 섬기는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침 기도 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